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원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예, 구절로 읽는 창세기 14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그 약속에 이제 로드맵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본다면 거기에는 그만의 다른 코드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과 응답.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어떤 표로 보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사는 것을 떠남과 돌아감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는 뭐가 되겠어요? 롯의 아내처럼 나는 돌아가리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해도 의미는 없는 거예요. 보람도 없고 돌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생 패러다임은 결코 참 행복하지 못하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것과 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퍼즐판에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것일 뿐이죠. 그게 부르심이죠.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의 패러다임을 우리들에게 준 것은 약속이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리더십의 조건이 있었느냐? 뭐 아브라함에게 어떤 성품적인 조건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그 시대와 맞서서 싸우려는 어떤 정신이 그에게 있었느냐? 그래서 자꾸 그를 전기적으로 부각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썼던 장점들을 뽑아내고 그거는 성경적인 이야기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죠? 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의 길을 가면서 그 안에서 빚어지고 빚어지지 못한 부분도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줄기 향기처럼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므로 그러므로 존귀한 거예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위협을 당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 앞에서 좌초시키고 주저앉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 대적들을 갖다가 쌓아놓고 인생 조건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되는 것 같고 그리고 불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계속되는 약속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의 그 아름답고 서사적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그 적장사의 대서사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감정이입해야 될 이야기는 저는 적어도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약속을 찾아 부르심을 떠나가면서 그 위기들을 헤쳐나가는 적장들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오버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육신이 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버랩돼야 된다. 이런 좋은 얘기는 적어야지 여러분, 그죠? 네. 세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사도행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이야기를,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과 땅끝까지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적인 복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오버랩 되어야 하죠. 우리 인생에는 그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부터의 이야기에는 바로 그 약속을 찾아 떠나가는 사람들,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목적지향적으로 원심력적으로 그 단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달리다가 소진되는, 그죠? 초가 마치 완전 연소되듯이, 장작이 완전 연소되듯이 말이에요. 다시 치환되지 않아요. 장작으로 치환되지 않고 그리고 다시 초로 치환되지 않습니다. 그냥 산화돼서 목적 가운데 스며들어 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면 멋진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멋진 인생인 것 같아요. 부름받아 살다가 그 부름의 목적에 합당하게 인생을 맺었다는 그 이야기는요, 정말 멋진 바이오그래피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이제 곧인 이로 가고 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무슨 위기가 왔느냐?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죠. 다툼과 분리, 스트라이트 온 트레눙. 약속의 땅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계속되는 위기가 찾아왔는데, 지난주 위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좀 더 성숙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형제 간의 갈등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원어에서는 형제끼리, 친적끼리라는 말은 원어로는 형제끼리 다투는 것이 옳지 않도다,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집안, 즉 양떼들을, 유목민이니까 양떼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거기에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점점 불어나면서 초지를 차지하고 먹이기에, 예, 서로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약속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조금 얘기를 하면은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 본인들이 아니라 가족들 간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가장 많은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에레츠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그 뭐냐면 랜드. 예, 땅입니다. 땅. 땅이라는 말이 7번이나 얘기가 나와요. 예, 그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인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창세기의 배경에 깔려있는 모티브에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가 누구인가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가꾸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델하우스를 일구어갈 약속의 땅의 적자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약속의 사람이냐?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에피소드의 배후에는 숨어있다. 자, 갈등이 왜 생겼느냐? 첫 번째, 세 가지죠. 첫 번째,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이 점점 불어나면서 삶의 환경이 좁아졌다, 그런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땅과 자원을, 자원이라고 해봐야 초지하고 우물이에요. 유목민들에게는, 그죠? 소나 양들에게 풀먹일 땅과 그 다음에
우물, 물먹이를 수원지가 있어야 됐는데 거기에는 이미 임자 있는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있고 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브리스 족속이라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가나안 일곱 족속 할 때 등장하는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보다 큰 표현이고 브리스 사람들은 아마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일 텐데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그 땅을 같이 나눴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이미 좋은 처지에서 거두고 남은 거 거기에다가 끼어들면 안 되죠. 그것을 피해가지고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이 행동 반경이 굉장히 커야 됐어요. 왜냐하면 별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노른자위 지역은 이미 그 지역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거기에다가 이 우물, 수원지는 아주 굉장히 제한된 것이었죠. 이 요단강 중심으로 아주 제한된 지역만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이해관계 갈등이 노골화된 거죠. 생존의 공간이 좁고 생존의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건 뭐예요? 땅과 물이 없다. 풀밭과 물이 없다. 그건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렇죠? 예. 전쟁이죠. 먹거리 전쟁. 그 다음에 리소스의 전쟁. 쩐의 전쟁. 그리고 요즘은 이제 환경 문제 아주 심각하죠. 중국이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환경의 전쟁. 이제 2년 지나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그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독일에다가 얼마나 세운다고요? 자동차 계신 분들. 예. 북유럽에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디젤 차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전기차로 다 바꾸죠. 예, 이제 환경 산업이 이해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상상력의 전쟁도 시작되겠죠. 누가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이 시대에 남은 부분들을 차지하려 들겠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도 역시 전쟁 차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초지와 우물을 둘러싼 다툼이, 이해관계의 다툼이 생겼다. 그런 것입니다. 약속의 사람들에게 이해관계의 다툼이 생길 때 어떡할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권리 다툼 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권리 다툼이 생기면 어떡하나요? 소송으로 가야 할까요? 신약시대에서는 이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있었어요. 좋나요? 없어요? 직접 안 넘겨도 되긴 하는데 네. 성경 구절을 몇 군데 가져갔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 다투지 말라, 소송하지 말라 하는 게 바울사도의 권면이었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소송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이 초대교회에도 여러 가지 송사가 이 어린 교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것은 그들이 욕심과 정욕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탐하며. 예, 다투지 않는다, 성사하지 않는다, 이해관계로 부딪히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 디도서 3장 9절에는 같이 읽으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예, 어리석은 변론 우리 하지 않죠? 종교 논쟁, 신앙 논쟁, 무슨 그런 논쟁 하지 않습니다. 답도 없어요. 네. 그리고 족보 이야기, 예, 너네 족보가 어디냐, 네, 그런 얘기 우리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사연이 많아서 물어보면 큰일 나서 안 물어보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사도는 감독의 자격으로서 다투지 아니하며 이해관계로 다투지 아니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그리스도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곳마다 인간적인 명예욕 그리고 또 욕망이 작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죠. 예. 다툼이란 세상적인 이해관계입니다. 그게 무슨 쩐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뭐 4차 산업혁명에서는 뭐 상상력과 뭐 그런 싸움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하든 간에 어쨌든 이해관계와 정욕입니다. 아브라함은 친족들끼리 다투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해결책은 뭐였느냐면 결별이었어요. 결별. 왜 결별을 하느냐? 같이 지내지. 근데 같이 지낼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결별을 합니다. 시편 133편의 1절은 형제가 서로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데 형제가 서로 동거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열이 아니죠. 교회로 따지면 분열이 아니라 뭐예요? 분리개척이죠. 분리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분리개척, 플랜 B를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전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제시한 것은 성경적인 해답입니다. 나누자.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제비를 뽑는 거죠.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비 뽑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대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관대함이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제비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제비는 뭐예요? 둘 다 좋아요? 하나만 좋아요? 네,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둘 다 좋아요? 하나만 좋아요? 제비를 뽑는 건? 답을 못해. 둘 다 좋다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굉장히 예, 은혜 안에 사는 분들이죠. 예, 하나만 좋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 정답은 하나만 좋다예요. 그죠? 아니 둘 다 좋은 걸 왜 제비를 뽑냐고. 그냥 하지. 그죠? 그런데 우림과 둠밈은 뭐예요? 축복과 저주로 나뉘어요. 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레위기 26장 4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가 뭐예요? 4절부터 13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14절부터 35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죠. 축복이 뒤집히니까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거약해가지고 심술궂은 종교적인 신이어서 잘 되는 걸 못 보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이 되지 못하면 바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음식 제때 안 먹으면 금방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상하고 부패한 음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두 가지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왜 있어요? 셋 다 좋아요? 네? 빨간색도 파란색도 다 좋아요? 그럼 아무 데나 가세요. 그러면 다음 예배 시간에 못 나와요, 여러분. 네? 병원에 가 계신다고. 둘 중에 하나만 좋은 거예요. 하나만 좋은 거예요. 물론 둘 다 좋지. 빨간불일 때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좋고 파란불일 때는 가야 되는 게 좋은데 가는 쪽에는요 하나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당연하죠. 길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길 있으면 나머지는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예? 이쪽 고속도로가 좋으면 저쪽으로는 넘어가면 안 되죠. 그건 가이스트 파러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안 좋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선택의 기회가 왔는데 어디 가든지 다 좋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얘기가 나왔겠지만 이건 위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계속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굉장한 위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절반 이상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부르심에 흔들릴 때에도 처음 부르심의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그것을 떠나고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마 생각할 수 없었어요. 갈등은 있었지만 떠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벌써 수업료를 많이 치르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자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겠다. 이거는 침뱉어서 튀기고 집신 던져갖고 방향 정하고 그런 제비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동쪽이냐 서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로 나누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둘 중에 둘 다 다 옳다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뭐 이래도 저래도 좋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다. 그거 맞아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요. 예? 다 잘 되고 있어요, 목사님. 아, 다 평안해요. 아,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고 그런 거려. 뭐 이걸도 저걸도 다 주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안 그럴 거려? 안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때가 악하니라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약 때만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깨어있으라, 그런지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그날이 오리라 왜 그렇게 얘기해요? 다 좋으면 그렇지 않죠. 예. 우림과 둠밈, 그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는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표로 나중에 뽑아요. 네가 먼저 뽑아라. 그래서 제표 뽑을 때 나중에 뽑는 건 성경적이죠. 좋은 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러나 그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거예요. 자기가 늦게 뽑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답이 있는 것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일 같지만 우리가 일생의 문제를 닥쳐보면 금방 나와요. 금방 나와. 그죠? 금방 나와. 아, 저 사람이 하는 게 욕심이 있어 보이고 옳지 않아 보여. 그리고 지금 상황도 진짜 어려워 보여. 그런데도 하나님께 배수진을 치는 사람은 그런 때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딱 모든 거 그만두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하게 배짱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옳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보여요, 여러분. 내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죠. 그게 광야가 주는 유익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이 주는 유익이에요.
근데 자기 선택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주죠? 내가 붙잡은 거 이거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할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다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거기는. 자기가 이거 하나 붙잡고 이걸로 기도해 주세요, 이걸로 기도해 주세요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지가 않아요. 기도란 답이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을 때. 네? 답이 없을 때 기도해요. 나한테 답지가 없을 때 기도가 되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나한테 답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답이 나한테 유익한 게 안 돌아올 것 같은데 기도는 더 잘 돼. 우리가 무슨 매저키스트예요? 예? 학대당하면 기분이 좋아? 아니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는 주 안에서의 관용을 가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믿고 있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지켜가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책임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거 하나를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나의 편에 서 있었느냐? 복음의 편에 서 있었느냐? 네 인생의 마지막 DNA는 복음이었느냐? 주님은 마지막에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독일 비자 때문에 한 10년간 싸웠거든요. 그리고는 가정 문제가 좀 있고 애 키우느라고 너무 고통받았어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집 문제 때문에 얽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질문에 답을 해. 그래서 네 인생의 주제가 DNA는 복음이었어? 너는 내 편에 서 있었어? 글쎄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요. 교회가 또 있잖아요. 이게 참 얘기하자면 길어요. 아니야. 짧게 얘기해. 그래서 네 인생의 주제가 뭐야? 글쎄 그걸 저도 모르겠다니까요. 굉장히 뭔가 복잡해하고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그걸 주님이 저를 이해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거는? 네. 답이 없죠. 롯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좋아가지고, 예. 뜰 때 잡아야 된다. 예? 이거. 뭐, 화투판의 광이에요. 예. 그리고 눈을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뭐가 보였느냐. 요단 계곡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알이 보였습니다. 예. 소알이라는 도시는 유목민들에게는 이미 알려져 있는 멋진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야자나무 숲이, 아니 종려나무 숲이 예? 쫙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해 남쪽 여리고까지 이어지는 예, 물이 많고 비옥한 곳. 예, 그것이 이 롯의 눈에, 베델에서 바라본 롯의 눈에 보이는 그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 즉, 그게 뭐냐면 이해관계의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는 거고요. 주파날이 예? 지금 이게 잔머리가 쫙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선택하겠다는 것은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보이는 거 안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 돌리, 이해관계 안 돌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대부분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 곳에 길을 여시는 분이지 이곳이냐 저곳이냐에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에게 가서 예배드릴 때 꼭 얘기하는 게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세상적으로는 그가 무엇을 팔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 한 가지만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요즘은 그걸 우리에게 뒷받침해줘요. 내면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성공하게 돼 있다. 뭐 교회 밖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러고 알고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중심이 어떠냐 그런 거예요. 때로는 트렌드에서 거슬러 갈수록 이상하게 그 사람이 빛이 나. 교회 안에서는요. 지금 저분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막 존경해. 그렇죠? 예.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은 자기의 진가를 입증하죠. 신약성경에도 갈등 해결의 방법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시 파송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을 타우루스 산맥 2000m를 넘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러 왔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을 천거한 사람이고 스카우트한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을 잊게 한 사람이에요. 뜨게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마가라 하는 요한이 1차 전도여행에서 자기들을 떠나고 갔어요.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을, 복음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을 바울은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것 때문에 심하게 둘이 다투었습니다. 옳지 않게 여겼어요. 결국 두 사람은 다른 루트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롯과 아브라함보다도 사실 심각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했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인 갈등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은 마가를 다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신라와 함께 바울이 떠날 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이 이례적으로 바울에게 은혜에 부탁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manded예요. 은혜를 따라가도록 바울에게 그 형제들이, 큰 사도인 바울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납니다. 그게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빌립보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아주 피 터지게 얻어맞습니다. 예. 그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 거의 죽을 뻔한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의 교회를 굳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비옥한 지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니아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우리는 분열과 다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은 나중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구실로 이것을 두고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형제들은 바울 사도들에게 은혜에 부탁하면서 그를 파송해서 기꺼이 보내고 기도로 후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해관계를 따라 가는 거예요. 다시 롯으로 돌아가면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을 찾아갔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마지막 13절에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가 보이는 곳은 너무나 아름답고 비옥하고 그리고 안락한 오아시스였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이 누구냐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사사건건 방해했던 족속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만약에 롯이 가나안 땅에 남겠다고 했다면 약속의 땅은 롯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물 건너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중요성을 너무나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패러다임은 뭡니까? 떠나고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모티브와 성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하는 인생입니까? 지금 결정하십시오.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그렇게 패러다임을 정했으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났고 때로 이해관계 갈등도 생기고 눈앞에 결핍과 어려움도 생기지만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 들고 하나님 이거 이대로 안 되면 나 하나님 언제 버릴지 몰라 이런 싸움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죽어도 주님 편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배수진을 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겠다 해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약속의 사람이 서 있는 바로 그 주변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제가 오늘 결론을 다시 바꿀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갔다면 하나님은 소돔 거기를 약속의 땅으로 만들고 롯이 간 그 가나안 지역을 암몬과 모압의 땅으로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가 만약에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젠다를 위해서 유럽의 재복음화 그리고 대륙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것을 약속의 땅으로 얘기해 될 겁니다. 마치 쇼드홀, 제임스홀, 그리고 캔드릭스, 토마스 그 선교사들이 이 조선의 땅에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뼈를 묻을 때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가 좌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우하리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어디 갈 거니? 미국 갈 거니? 한국 들어올 거니? 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중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염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하고 싶은 유일한 거였어요. 제 인생에도 하나님은 다른 것 아무것도 시험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네 중심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거 하나만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시험은 건너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내 중심이 정말 나를 향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든 중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베팅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눈을 감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배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르심 따라 가는 인생이고 주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일곱 번 나타나 계시하시죠. 네 번은 하나님 임재 없이 계시하시고 세 번은 임재 가운데 계시하시는데 예. 하나님은 롯과 결별한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계시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영원토록 이루리라. 피어 임마. 영원토록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 익어가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안에서 견고해질 것이고 주님의 우리에 향한 신뢰는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물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